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 자작 전동차, 전동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이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했는데,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했는데, 이 브러시리스 모터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 부분이 뭐 여러 개의 선들이 있는데, 얘하고 이런 뭐 스위치나 이 악셀에다 이런 걸 밟는 거, 그리고 모터, 배터리로 연결하는 구조들이, 이거 되게 간단해 보여도, 처음에는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여기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러시리스 모터하고 이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세트로 구매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학습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아, 이게 어떤 흐름으로서 얘가 모터가 제어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가를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스위치를 켰어요. 액셀에다, 그렇죠. 자, 전진, 전진, 후진, 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이거 대용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게, 전진, 후진, 이 스위치가, 원래는 이걸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뭐 스위치로 그냥 대처를 한 거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1단, 2단, 3단, 조속, 중속, 고속 기능까지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트로 구매한 거는 모터하고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하고 이거 이렇게 세트. 보통 우리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길 수 있게 가면, 이게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죠. 달리는 거. 이 세트하고, 또 스위치가 별도로 있는데, 얘 스위치나 얘 스위치는 똑같은 기능이죠. 이거 똑같은 기능. 요거는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놓게. 이거 같은 거는 아마 이 구멍을 이렇게 된게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를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대신에, 악셀레이터를 대신에 요걸로 사용해야 돼요. 이거 코드 뽑고 요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요 기능이 중요하다. 이건 48V로 작동된다. 그래서 12V 4개 직결로 연결해서 48V 나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돼. 거꾸로 하면은 끝나는 거죠. 빨간색 플러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설명서 보면, 이게 딱참 좋은 게, 제품을 구매하니까 이렇게 매뉴얼을 아주, 아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배터리 연결선. 자, 하나 보겠습니다. 배터리 요거. 두 가닥, 배터리. 요 표시는 제가 했습니다. 요거는. 마킹기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써서. 굳이 배터리를, 뭐,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표시하나? 그래도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에 들어가는 플러스. 이 컨트롤러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같이 맞춰줘야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보통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모터 세계선. 모터선. 여기 보면은 뭐죠? 모터 포스, 모터선, 요거 모터 세계선 그대로 3개 나오고, 여기 모터에서 나오는 세계선 여기다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모터 홀선인가요? 뭐 요거하고 요거도 같이 연결시켜 주면, 모터하고 컨트롤러하고 홀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다 이런 식으로 얘는 표시가 되어 있네.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안 되어 있는 제품들을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차징, 뭐 인디케이터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표시를 안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스로틀 스피드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알기 쉽잖아요. 스로틀 스피드니까 뭐 속도니까 속도를 1단, 2단, 3단으로 해라. 그러면 이 스로틀 스피드 1단, 2단, 3단,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자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 표시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아닌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스피드가 똑같은 스피드인데, 여기 보면은 스로틀은 스로틀인데, 스로틀인가? 이런 식으로 스로틀이네요. 악셀, 이거 악셀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악셀이다. 요거 대신에 이거 꼽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뭐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로틀 대신에 이런 식으로 빨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 스위치, 이거 온오프 스위치인데 이거 대신에 전진 후진했던 스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가 스위치, 키 스위치. 말 그대로 키 스위치잖아요. 스위치, 뭔가를 켰다 끈다, 온오프 스위치인 거죠. 이거 키면은 말 그대로 끄면 안 가는 거죠. 키면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로 표시를 해 놓으면, 얘는 뭐 굳이 이게 아니어도 우리가 보통 스위치 같은 거 여기 두 가닥선을 연결해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보면은 뭐 표시가 났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온오프가를 키 스위치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니까 요거랑 스로틀 스피드, 아 이거 아니구나, 얘 꺼빼고 항상 이런 전기 작업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붙으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들어가죠. 불 표시. 이런 것들이 제품이 좀 좋은 거, 특성이 있는 거죠. 몇 볼트가 지금 44볼트, 45볼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뭐. 장점이면 장점인 거죠. 이런 것들 표시가 없는 거하고, 스위치를 켰는데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수 없는 거는 좀 이런 기능 부품들은 표시가 있는 거죠. 아 지금 44볼트구나 들어와 있다 알수 있는 거죠. 보면 뭐 배터리 워터 홀3 스피드, 3 스피드가 1단이다 3단, 이거 1단이다 3단 3 스피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네. 되도록이 제품들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마킹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3. 리버스. 전진 후진이죠. 리버스. 찾아보면 돼요. 내가 아까 리버스라고 표현된 거. 이 리버스. 이거 리버스네. 리버스. 말 그대로 반전시켜주는 전진 후진. 여기에 뭐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떨어져 있을 때뭐 전진이고, 얘가 붙어 있으면은 후진이고,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거죠. 두 가닥 선을 가지고 리버스, 스로틀, 여기 스로틀, 요거 악셀레이터 스로틀.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 3 스피드. 이렇게 3 스피드는 이거 1단, 2단, 3단이고, 스로틀은 요거 스로틀, 얘도 스로틀. 이거 대신에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 스로틀 인디케이트 이거 뭐지 모르겠네. 차징 포트 여기 차징 포트가 있는데 요거 이게 아마 충전시키는 거지. 충전 요두 가닥선을 가지고 이 모터 이렇게 연결됐으면 얘를 충전시켜주는 차징 포트. 브레이크 라이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뭔가 불이 들어온다는 거지. 브레이크 라이트 라이트 48볼트 사용해요. 아무튼 이런 거잘 모를 때는 아 이게 이런 거 테스터기 가지고 찍어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얘가 뭐 뭔가를 밟았을 때 얘가 몇 볼트가 나오는가, 뭐 12볼트가 나온다고 그러면 12볼트 무슨 그게 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모터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달 수도 있고 작동되는 걸달 수도 있는 거죠. 몇 볼트가 나오는가 이런 거 테스터기 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찍어봐서 몇 볼트죠? 뭐야? 48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오, 45볼트. 뭐 이런 식으로 테스터기. 이런 거 라벨기 해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설명서 보고, 아, 이게 이 선이구나 하면 이런 거 찾아 놓는 거예요. 굵게. 60볼트 케이블, 48볼트이다. 이런 것들. 이걸 꼽았을 때는 뭐 60볼트를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아무튼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설명서. 코드에 설명과 마킹. 마킹되어 있는 거 잘 연결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는 뭐 여기다가 실제로 따열하려고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인데. 뭔가 축을 걸어서 양쪽에 축을 얘가 이 체인을 가지고 돌려주면 어떻게 돼?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다양하게 응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기기를 알면은, 이 기계의 컨트롤러 구조를 알면은, 뭐 이런 고카트라고 그러나, 이런 카트,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물론 앞에는 조향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브러시 리스 모터 가지고 체인 걸어서 양쪽 바퀴 굴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세트를 가지고 응용하는 거죠. 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뭐 킥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루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거 이렇게 소형 모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작업실에 이게 소형 미니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지금 얘는 휘발유인가? 휘발유로 굴러가는 건데, 이 부분을 저기 모터를 가지고 여기 체인을 걸어버리면, 체인만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전기 배터리로 굴러가는 오토바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핸들에다가 아까 저거 핸들 그대로 끼워버리고 스위치 달고 그러면은 당기면은 그냥 뭐 1단, 2단, 3단 스피드부터 해서 브레이크 밟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여기다 잘이 모터의 사이즈 맞춰게 잘 만들게 되면 실제로 뭐 개조가 되는 거죠. 전기 오토바이로 개조가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컨트롤러, 모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원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익히고, 또 실전으로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하고,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예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뭔가를 개발해서 만들어낼 것인가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메이커, 저처럼 뭔가를 만들거나 하는 메이커에 한해서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브러시리스 모터 컨트롤러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